2050년 서울, 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공부는 어렵다. 그야 당연히 인류가 제일 똑똑하니까 살아남은 거죠. 인류 생존의 비밀이 그것뿐일까?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봐. 팀플이요? 아, 저 팀플은 좀... 그래? 아쉽네. 너 이거 재미있어 할 줄 알았는데. 어? 오케이, 그럼 신청한다? 아, 잠깐만요! 아... 안녕, 반갑다. 오이씨. 와, 너 완전 공부 잘하게 생겼다. 아, 망했다. 내가 보낸 자료 봤어? 그거 너무 흔해. 재미없어. 재미? 근데 넌 왜 맨날 집에 있냐? 아니, 팀메이트면 수업에 집중해야지. 내가 맨날 집에 있던 말던 무슨 상관이에요? 아, 저희 어떻게 해요?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? 직접 만나라고요? 자전거 타러 갈래? 그런 옛날 물건을 탄다고? 같이 타자. 생각보다 재밌어. 아니 무슨 자율주행도 안 되는 고대 유물을. 재밌지 않냐? 사람의 입만으로 움직인다는 게. 할 줄 알지? 탈 줄 모르는 것 같은데. 실제로 보니까 다르지? 영감이 막 떠오르지 않아? 'Til now, we hear the presentations from Team A and Team B. And now, the Team C of Mars Geology will explain us about Mars exploration. 몇천 년 동안 지구에서 사람이 살아남아 문명을 만들고 머나먼 우주까지 꿈꿀 수 있는 이유. 왼발 오른발이 주고받으며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 자전거처럼 너와 내가 힘을 보태 함께 나아갔기 때문이다.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만은 영원하지 않을까?